자, 이번 시간 탁구 11차 시 포핸드 플립 스트로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핸드입니다. 포핸드. 자, 포핸드. 자, 발꿈치 기준으로 해서 몸 바깥쪽에서 스트로크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스트로크 위치에 따라서 오늘은 플립입니다. 플립. 자, 플립은 자, 탁구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여기가 네트예요. 자, 상대가 네트 너머로 짧게, 자, 짧게 넘겼을 때, 짧게 튀어오르는 공을, 여기를 다시 짧은 스윙으로 처리하는 게, 그래서, 네트 너머로 짧게 넘어오는 공을 처리하는 스트로크입니다. 플립 또는, 자, 플립 또는 플릭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플립은 이렇게 뭐 거꾸로라는 뭐 이런 의미가 있고, 플릭은 가볍게 뭐 때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같은 용어라는 거 알아듭니다. 플립, 플릭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먼저 뜻은 거꾸로, 그다음에 뭐 가볍게 때리다. 그리고 처리 방법은 타코대 위에 짧은 공을 선제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스윙이 크게 할 필요는 없죠. 스윙은 작게, 작게 합니다. 그래서 스트로크 방법을 보면은, 자, 먼저 공이 네트, 자, 이 네트면은 공이 네트 앞에 짧게 떨어지죠. 그러면은 사람이 여기 서 있으면은 팔을 뻗어서 공에 최대한 가까이 갑니다. 스텝. 자, 전지 스텝을 이용하여 라켓을 공 가까이에 최대한 접근시킵니다. 접근시키고 난 다음 라켓 끝을 살짝 내립니다. 이따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겠지만, 자, 라켓 끝을 살짝 내려서 그다음에 밑에서 위로 손목 스냅을 이용하여 스윙합니다. 스윙은 어떻게? 작게 합니다. 작게. 자, 그 다음 타구점, 즉 공을 맞추는 지점은 공이 최정점, 즉 바운드 되고 나서 제일 높이 있는 공을 처리해야겠죠. 최정점에서 처리합니다. 다음 공의 회전은 드라이브성, 앞으로 드라이브성으로 밑에서 위로 걷어올리니까, 걷어올리면 공이 앞으로 구른다 그랬죠. 전진회전으로 처리합니다. 자, 손목을 이용해서 작은 드라이브를 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스트로크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포핸드 플립에 대해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핸드 플립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면서 플립을 해주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핸드 스윙이 이렇게 크다면 플립 스윙은 작게, 작게, 작게. 그래서 라켓 끝이 이 헤드 라켓 끝이 탁구대 달랑말랑할 때까지 내려갔다가 그대로 이 손목의 힘으로만 톡 올라오면 돼요. 이때는 손목을 좀 써줘야 돼요. 그래서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그리고 다리는 오른발이 앞으로 들어가면서 위로. 다시, 오른발이 앞으로 들어가면서 위로. 또, 오른발이 들어가면서 위로. 플립을 사용하는 기술은 언제 사용을 하냐면, 우리가 낼리 중에는 공이 길게 오기 때문에 낼리 중에는 거의 사용하는 횟수가 적어요. 그치만, 언제 사용하냐면, 리시브 할 때. 상대방이 서브를 넘는데 짧게 떨어졌을 때, 그때 내가 공격을 하고 싶을 때, 그때 플립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서브 넣었을 때 짧게 떨어지면 내가 커트를 할 건지 플립으로 공격을 먼저 하고 플레이를 시작할 건지를 판단해서 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기술을 사용하면 돼요.
선생님이 한번 튀기고 치는 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대로 라켓 끝을 내렸다가 손목의 힘으로만 톡 올라가면 다시 톡. 그렇지. 짧은 거를 치기 때문에 굳이 스윙이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아요. 공하고 라켓이랑 가까이 놓고. 공은 여기 있는데 라켓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공하고 라켓이 가까이 톡. 공에다 라켓을 가까이 놓고 톡. 다시 톡. 톡. 톡 스윙은 작게 톡 손목으로만 톡. 이번에는 선생님이 페널로 플립하는 걸 한번 포핸드 플립하는 거를 보여줄게요. 똑같아요. 자세는 오른발 앞으로 그리고 페널로는 스윙보다 손목이 더 좀 잘 써져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내려갔다가 스윙을 짧게 하면서 올리면 돼요. 그리고 톡, 내려가 톡, 다시 톡. 그렇지. 스윙은 짝, 스윙이 여기까지 올라가지 않고 짝, 다시 톡, 짝, 다시 톡. 페널로는 잡는 것 자체가 손목 쓰기가 좋기 때문에 세이프보다는 약간의 잔기술, 짧은 볼 처리라든지 서브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유리해요. 편을 세이브보다. 다시. 다시.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이 상대방이 서브를 넣었을 때 한번 풀립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톡. 자세 낮추고 오른발 들어가면서 톡. 다시. 오른발 들어가면서 톡. 또 오른발 들어가면서 톡. 다시 오른발 들어가면서 톡. 제자리에서 연습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상대방이 서브를 넣었을 때 선생님이 들어가서 플립하는 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 자세 했다가 공이 짧게 뜨면 오른발 들어가면서 플립. 오른발 들어가면서 플립. 오른발 들어가면서 플립. 이때 이렇게 힘을 하지 않고 손목 사이. 손목 사이. 들어가서 톡, 다시 앞에서 톡. 선생님이 공이 짧기 때문에 스윙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공하고 가까이 또 다시 오른발 들어가면서 플립 또 자, 짧은 거 톡 스윙 이렇게 화분에 위에서 톡 다시 톡. 자, 포핸드 플립에 대한 영상 잘 보셨죠? 자, 오늘은 탁구 11차 시 포핸드 플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포핸드 플립 또는 플립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자, 하는 방법에는 먼저 전지 스텝을 이용하여 라켓을 공 가까이 접근시켜서 라켓 끝을 살짝 내렸다가 밑에서 위로 어디를 이용해서? 자, 손목 스냅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손목 스냅을 이용하여 탁구공이 제일 높이 있을 때 전진 회전으로 처리해 주는 기술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음 차시에는 자, 이번 시간 포핸드 플립 했으니까 다음 차시 뭐가 될까요? 예. 맞습니다. 백핸드 플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